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아, 나 이 친구만 보면 막 웃음이 나와요. 너무 상큼해서 웃음이 나오고, 너무 노래 잘 불러서 웃음이 나오고, 너무 젊은 미술에서 웃음이 나오고. 자, 오늘은요, 우리 이찬원 씨 관련 소식 중에서, 노래는 제가 좀 이따 틀어드릴 테니까요. 일단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다가, 오늘 피아노 학원 가구나. 피아노 학원 데려다 주고, 제가 이제 이찬원 씨 음악 방송을 좀 이따 진행하고요. 오늘 먼저 우리 미스터트롯 이찬원의 팬카페 소식. 야, 역시 이찬원은요, 우리에게 지금 노래로 힐링을 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진또백이나 천년바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황성의 또 노래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막 가슴이 답답한 게 있던 게 뻥 하고 뚫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사실은 팬들을 위한 기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사실은 뭐 황성예터나 천년바위, 진또백이는 어찌 보면 우리 원곡자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이제는 잘 안 불려지는 좀 뭔가 숨겨진 노래, 좀 더 오바해서 얘기한다면 좀 이제 죽어있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 노래의 호흡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찬원입니다. 인공호흡을 불러서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자되게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주인공이에요. 탐험가로서, 그러니까 저는 노래 탐험가라고 붙여주고 싶습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상큼하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우리에겐 힐링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찬원을 닮아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찬원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팬들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행복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미스터트롯 이찬원 팬카페가 한 거는요, 이찬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이찬원 씨와 한 거나 똑같습니다. 이찬원과 이찬원 팬카페는 동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 소식을 찾아보니까요, 미스터트롯 이찬원 팬카페 이번엔 소방관들 위해 나섰다. 이번엔이라면 예전에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예전 소식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어떤 소식이냐, 대구 출신으로 인기 방송 미스터트롯 미래를 수상한 가수 이찬원의 팬카페 회원들이 화재 진화 등으로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무려 1,60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찬원 내부 팬카페 찬원마을, 이거 이름 좋은데요. 찬원마을, 영찬마을, 찬원마을, 영찬 찬원마을, 좋은데요. 회원들은 지난 26일과 27일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굿베이스 500박스 한 1,600만 원 상당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진압에 고생한 경기소방본부와 고성산불 진화작업으로 애쓴 우리 강원소방본부에 각각 20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250박스. 나 이걸, 이 소식을 왜 이제 알았을까? 오늘은 그래서 스타들과 팬카페 기부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왜냐면은 강원도 영월이 고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강원도 홍보대사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걸 몰랐었네. 우리 이찬원 가수님, 그리고 우리 이찬원 내부 팬카페 우리 찬원마을님, 다시 한번 우리 경기소방본부와 강원도 고성산불진화작업을 했은 강원소방본부에 각각 250박스를 기부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팬카페 회원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기부에 이천소방서, 고성소방서 두 곳 모두 저희를 반겨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찬원이라는 가수 덕분에 여러 사람이 한뜻으로 의미 있는 마음 전달할 수 있어서 잊지 못할 시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찬원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진또백이 딱 들었을 때 어떠세요? 저는, 야, 25살 먹은 친구가 저렇게도 노래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에 있는 뭔가가 쑥 하고 내려가는, 10년 묵은 체중이 쑥 하고 내려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진또백이 노래가 끝나서, 사실은 뭐 유진아 씨도 부르고 원곡자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가수가 리바이벌한 가수가, 리메이킹한 가수가 인기가 좋으면 이게 자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의미를 두냐, 전통가요 역사 바로잡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를, 뭐 MBC 선을 넘는 역사들에서 우리 뭐 설민석 씨와 함께 여러 사람들에서 역사를 재인식시키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것도 우리 전통가요거든요. 황성예터는 옛날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정말 뭔가 자유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희망에 대한 그리움, 나라 잃은 소름에 대한 그 옛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 물론 많은 분들이 불렀지만서도 이찬원이란 가수가 노래를 딱 부르자마자 주현미 씨가, 와, 어떻게 저런 감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원픽 선택을 해갖고 주현미 씨와 이찬원 씨가 전화통신 노래를 부른 거 아닙니까? 전화통신도 사실은 기존에 가수들이 거의 안 불렀어요. 근데 옛날 그거 여보세요 그 옛날 노래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요즘에 어느 학생들이 듣고 어떤 분들이 그걸 듣겠어요. 가끔 재미로 저 같은 사람이 코미디에서나 쓰죠. 근데 그거를 현대 2020년 바로 6월 이 시점에서 인기곡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천년바이오? 오죽했으면 팬들이 듣다가 죄송합니다. 그 바위에 깔리고 싶다고. 깔리면 안 되죠. 행복에 깔리고 희망과 꿈에 깔리셔야죠. 그만큼 좋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팬들 여러분들도 아 우리가 좋아하는 이찬원 씨 물론 이찬원을 위해서 좋은 또 예를 들어서 뭐 후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찬원의 이름으로 이찬원의 팬카페 이름으로 경기소방본부와 고성산불 진화작업에 쓴 강원소방본부에 보내줬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엔 그 전에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특히 우리 이찬원 씨가 대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과 만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 대구 지역 한때는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 좀 심한 지역에 갔다 오면은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의리 김보정 씨도 거기 마스크 전달하고 2주 동안 자가 격리 자기가 직접 했었거든요. 그럼 뭐냐 이찬원의 팬들이 이찬원의 고향을 향한 선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바로 4월 3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달 9일 이찬원의 팬들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대구 지역 코로나19 기부 모금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해당 금액을 다음날 영남대학교 병원에 후원한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해당 팬들은 오픈톡방 엄마 팬들이 주체가 돼 총 1,543만 658원의 성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58원이 중요해요. 정말 집에 있는 작은 돈도 다 모아서 했다는 게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찬원의 고향 대구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국에서 최다로 나오는 등 피해가 극심했던 상황이기에 더욱 뜻깊은 기부가 됐다. 또한 이찬원이 재학 중인 영남대학교 병원을 향한 기부이기에 아 이찬원이 영남대학교 아 나는 노래를 너무 잘해서 영남대학교도 좋지만서도 하버드대학교 네, 버클리 음대 출신인 줄 알았더니 영남대학교 와 영남대학교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대구에서 아주 멋진 학교입니다. 병원을 안양 기부에 2천원의 기까지 살려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엄마 팬이라는 명칭 그대로 팬들이 직접 아들의 길을 살려주는 엄마가 된 모양새다. 한편 2천원은 최근 인기를 조명한 미스터트롯에서 3인 미를 차지했다. 아 우리 엄마 팬들이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2천원 씨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시작은 뭐예요? 이찬원 씨가 부른 노래로 저도 이찬원이라는 친구를 보면요 너무너무 흐뭇해요. 일단 마스크가 너무 상큼하고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런 얼굴에서 우리 60대 선생님 70대 선생님 50대 후반의 선생님의 마음을 쥐락펴락 한단 말이에요. 야, 이 언어의 마술사처럼 이 노래의 마술사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기부예요. 미스터트롯 7인방이 이찬원 씨를 비롯해서 정말 코로나19 때 시청률이 높았던 건 뭐냐면요 그만큼 국민들이 팍팍팍 심장해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었는데 그때 꿈과 희망을 줬거든요. 거기에 가운데 이찬원이 중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찬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로 힐링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찬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들었으면 팬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돌봐야 되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본 다음에 우리 사회를 돌보는 거거든요. 이게 선순환의 구조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찬원의 노래를 들었어요. 나 너무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팬들이 기부를 계속 연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찬원 씨도 저는 좀 더 수입이 넉넉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또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노래 자체가 기부기 때문에 네. 그 노래 듣고요. 저 얼마나 행복해요. 야 저런 노래를 저런 감성을 저게 가능한 건가? 사실은 그래서 가수가 저는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 제가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대기업, 뭐 얼마 전에 했던 메리츠 화재, 뭐 그런 데 가서 90분 동안 털어갖고 겨우겨우 그분들을 딱 해요. 근데 이찬원의 노래 한 곡 탁 시절 2년 들으면 펑펑펑 울어.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또 진또배기를 탁 틀어줘. 얼마나 희망차요. 응? 그리고 천년발 탁 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근데 가수가 부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찬원이 어머니한테 묻고 싶어요.
찬원이 어머니, 찬원이 어릴 때 뭘 먹여서 이렇게 노래를 잘한 겁니까? 콩나물 대가리를 많이 먹이셨나요? 아이, 죄송합니다. 웃자고 하는 거예요, 웃자고. 저도 이찬원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찬원이 정말 좋은 노래로 또 팬들, 그리고 제가 그 수요일 날그 부산 해운대에 있는 파라드 영무 호텔, 영무 파라드 호텔에서 제가 그 투숙권 받은 거 10장 중에 5장, 그 중에 한장 중에 우리 이찬원 팬들 여러분한테 드린다고 했거든요. 수요일 날 방송에 오늘 저녁에 마감한다고 하니까요. 수요일 날 제가 했던 부산 해운대 특집에 가셔서 이찬원 삼행시도 좋고요. 그리고 이찬원의 칭찬, 또 이찬원의 뭐 여러 가지 인성 짱인 거, 그리고 팬들 여러분의 기부 현황 알려주시면요. 또 이찬원의 듣고 싶은 노래 딱 적어주시면요.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부산 바로 바닷가 해운대 20m에 있어요. 거기 제가 사실 받은 상품권인데 저는 애들 때문에 자주는 못 갑니다. 네, 방송하러 또 가끔 갈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제가 거기에 이제 부산 해운대 지역 소상공인 상권 살리는 거기 홍보대사를 맡아갖고 제가 또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일단은 2인 1박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조식 2인용까지 해서 20만 원짜리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 가서 푹 쉬시고 또 좋은 선행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이찬원 팬 여러분 최고, 권영찬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